준비 안 하실까? 짱구 놀랬어요? 네. 이 짱구 반짝반짝 한 거지? 반짝반짝 뛰니까 다이아몬드 같지? 네. 맞다. 이렇게 말하는 인연은 굉장히 흥분스럽네. 괜찮았나요? 네. 정령이라는 노래 또 있어. 고상하고 터져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면 저희 여기 쓰러져도 합니다. 예예. 예, 예. 쓰러져 뒤져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딱 그럼 넘어가서 뒤져버렸어. 뒤져버렸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실 건가요? 저희를 보면서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한 말이 없지요. 안타깝다? 네. 너무 한 말이 없어요. 안타깝다. 네. 또 뭐라고 말하실 건가요? 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뒤졌는데 사랑한다. 그래? 아, 뒤져도 사랑해. 맞아요. 뒤져도 사랑한다. 근데 저분들은 그래도 인품 있으신 거예요. 정말 안타깝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 근데 어떤 양반은 어떻게 말할 거니까 잘 뒤졌다. 이런다. 에이. 왜 잘 뒤졌다 그래? 아니죠. 우리가 뭐 여러분한테 뭐 편끼친 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죽었다. 자기 근무에 충실히 하다가 쓰러져 죽었어. 이런 걸 가지고 잘 뒤졌다 그러면 무식해 보여. 네. 근데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아, 예, 예. 이런 각설이들 보고 사랑했자 하늘천자에서 애천했다. 아, 애천, 애천. 대통령도 서거하셨다고 그러고 예. 임금님도 승하하셨다고 그러고 신부님이 들어가지만 뭐 하셨다 그래요? 신부님? 네? 잘 죽었다 그래요?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왜 각설이 유독 각설이 많이 잘 지었다 그래요? 이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나중에 어떤 각설이가 예. 나같이 이렇게 똑똑한 게 묻거들랑 예. 애청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사랑한다 그 각설이가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아셨죠? 네. 그래서 다음에 오빠 잘 죽었다 그렇게 하지 마. 네? 강림하셨다. 무슨 예수님이요? 강림. 그냥 애천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아셨죠? 그래서, 자, 정령 한번더 갑니다. 가자. 아유.
연봉인가 모르구나. 힘들어. 나 혼자만 하려니까 힘드네. 그쵸? 우리 식구들 다 나한테 한번 할까? 어디가? 이 약한 다리로 다 업어도 돼? 시비가 업어줄 거면 끝까지 업어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거 좀 받아, 이런 거 좀. 알았어. 은행 갔다 올 거야? 알겠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거를 넣어주셨어. 그래서 우리 식구들 오늘, 우리 식구들 오늘 첫날인데, 첫 스타트인데 다 나와서 나한테 한번 할까, 신나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빗장구 치는 거 좋아하시다. 세상에, 언니 어쩜 이렇게 보조개가 그렇게, 보조개요, 어떻게. 보조개. 쑥쑥들 하는 게 그렇게 이쁘고 귀엽냐. 내가 봐도 이렇게 이쁜데 남자들은 얼마나 또 반해가. 나도 부지게 있어요. 미단 엉덩이 있어. 안 보여서 그렇지. 오빠도 있나 보다. 웃는 거 보니까. 오빠도 있어요? 있어. 봐봐. 저렇게 사람이 솔직해야지. 거짓말 하고 웃을 수 있어. 근데 저 오빠 진짜 잘생겼다. 그치? 염 못 먹어? 왜요? 오빠 왜 염 왜 못 먹어요? 엿은 뭐 어떤 부침개 뭐 이런 거 갖춰서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엿은 엿 같이 먹으면 돼요. 씹어 먹지도 말고 그냥 입에서 돌돌 굴려서 먹어도 되고 빨아 먹어도 되고 빨아봐 하나 넣고 빨잖아요. 1시간 20분 걸려요. 심심하지도 않고. 저렇게 잘생긴 오빠한테 엿을 드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 제가 엿에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엿은 그냥 엿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요수개는 건강 챙길 수 있는 크라. 오라버님 좋아하는 크라. 많이 들었어요. 그 크라가 무슨 크라냐면 건강하 크라. 아프지 말 크라. 일 잘하거라. 직장에서 승진 잘하거라. 잘리지 말거라. 밤에 잘하거라. 하다가 빠지지 말 크라. 이상들 자꾸 봐. 그리고 언니 저 오빠 스케일을 봐라. 두 개가 뭐냐. 얼굴 갖고 쇼핑백 갖고 아웃백까지. 아이고 저 스케일을 저렇게 오빠를 뭘로 알고 저렇게 잘생겼냐고 하니 장동공님은 그냥 달라붙을 수도 있는 내가 그런 마음을 찾으세요. 왜냐면 죽으면 써버린 몸이 되니까 알겠다 뭐 할게요. 달라붙을 수 있다. 그래도 봐봐 이렇게 잘생기고 오빠 어머나 깜짝이야 가까이 보니까 더 잘생겼어. 아이 갑자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잔돈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냥 주시면 언니 일로 와봐라. 이쪽은 새 겁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다. 아무데나 한번 주물러보세요. 어머나 선생님. 아니 그래도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자녀 경비. 왜냐면 이 값을 해야지 이따가 3만 9천 원 또 거들려달라고 벌자고. 예? 어디가?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런 행사하기 위해서는 서로 각자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도 생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거리 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는 기본 착용을 해야 된다고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이곳에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시고 서로가 우리 서로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서로가 이제 이 생활 규칙을 좀 지키면서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물님들이 다 오신다고 가끔 안 쓰고 계시면 우리가 마음 상해요. 그러니까 꼭 쓰시고 아셨죠? 네.